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불교의 화엄세계를 상징하는 갖가지 장엄한 마애불로 채워져 있어서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신비로운 서암정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의 말사입니다. 옛부터 지리산 자락은 통일신라 이래로 등구사, 안국사 등 천년 고찰이 많은 곳이지만 서암정사는 근래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960년 중반부터 원흥스님에 의하여 석굴불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는 경상남도 함양군을 대표하는 사찰의 한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 깊고 물 맑으니 이곳에 드는 이 마음이 절로 청정해지는 서암정사는 지리산 산맥 위에 앉아서 천왕봉을 멀리 바라보고 한국의 3대 계곡으로 유명한 칠선계곡을 마주하는 천혜의 절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례를 알리는 두 개의 석주와 큰 암벽에 새겨진 장엄한 의상의 사천왕이 검을 든 증장천왕, 광목천왕, 지국천왕, 다문천왕 순서로 부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석주에는 크도다 진리의 왕이여 온 세상 골고루 어루만지네 항상 고요한 집에 머물러 끝없이 광명 비추네 라는 한자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암벽에 부도되어 있는 4대 천왕을 시작으로 서암정사는 지리산에 펼쳐진 화엄의 세계 란 별칭이 말해주듯 온 도량이 불교의 화엄세계를 상징하는 갖가지 장엄한 마애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듯 서암정사의 중심은 불경 속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바위굴 속에 재현해놓은 극락전인 석굴법당입니다. 이곳에는 아미타불을 의시해 팔보살, 10대 제자, 신장단 등이 장엄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연거암에 새겨진 사천왕상과 비로전, 독수성, 주산신, 배송대, 용왕단 등은 불경에 담긴 갖가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량 곳곳에 석조 현판과 주련,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글귀들은 광대한 부처님의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암정사는 원흥스님이 1960년대 중반부터 터를 이루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원흥스님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이곳에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발언으로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암정사에는 원흥스님이 15년간 서사에 완성한 약 60만 자로 이루어진 금리화엄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경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흥스님의 사경은 한국 불교에서 단절되었던 사경 수행 전통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다양한 화엄세계의 불교 석조각과 한 스님의 사경 수행 과정을 잔잔히 음미할 수 있는 신비롭고 장엄한 서암정사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신비롭고 장엄한 화엄색의 불교석 조각의 서암정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